송내 공원의 도롱뇽 39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9번째 영상, 18번째 영상, 20번째 영상, 21번째 영상, 38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송내 공원의 도롱뇽 웅덩이에서 도롱뇽 유생이 도롱뇽 유생을 잡아먹는 장면과 올챙이가 올챙이를 잡아먹는 장면을 촬영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올챙이가 도롱뇽 유생을 잡아먹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롱뇽 유생이 올챙이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로우 비디오의 바탕을 두고 판단해 볼 때, 5월 8일에 촬영한 영상에 나오는 올챙이는 도롱뇽 유생으로부터 탈출한 것 같습니다. 5월 9일에는 사투를 벌이던 도롱뇽 유생과 올챙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사례 모두에서 도롱뇽 유생이 너무 큰 올챙이를 잡아먹으려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정도로 큰 올챙이도 성공적으로 잡아먹는 경우가 많은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화질이 별로인 이유는 오후에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직사광선이 웅덩이를 비추지 않으면 물속에 있는 도롱뇽 유생을 스마트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후에는 도롱뇽 웅덩이에 직사광선이 비추기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맑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화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편집을 거의 하지 않은 원본 영상들입니다. 5월 8일에 촬영한 원본 영상 파일이 여러 개인 이유는 사투를 벌이는 도롱뇽 유생과 올챙이가 어디 있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상도를 바꾸기 위해 촬영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